산업에 필요한 시스템의 최적화 연구와 조직의 문제점을 찾아 경영과 공학의 융합으로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이곳은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입니다. 1987년 개설된 단국대학교 산업공학과는 기업, 정부, 가계 등 경제 주체의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생산, 품질, 물류, 유통관리를 포함한 생산성 향상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산업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그리고 산업안전관리 기사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1, 2학년에는 수학, 과학, 컴퓨터와 같은 공학 기초 이론 및 경영학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며 3, 4학년은 제조 및 서비스 등 실제 업무에서 적용 가능한 시스템 분석 기술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심화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공학과는 공학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평가를 통해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공학 현장 실무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특성을 살려서 경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다른 학과와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공학과에는 전공 수업을 위한 강의실, 필수 실습실, 산업공학 실험실이 있으며 학생들이 이론으로 배운 내용들을 실험 실습할 수 있는 정보공학 최적화 실험실, 식스시그마 실험실, 산업시스템 분석실, 컴퓨터 응용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와 VR 기기의 장비가 있는데요.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최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이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산업공학종합설계 과목을 통해 창의력 경진대회에 도전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생각만 하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직접 설계하고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제작해본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과 내에는 선후배 학생들이 모여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고 방과 후에 심화학습을 진행합니다. 스터디 그룹은 성적이 우수한 멘토가 학과 후배들을 멘티로 삼아 만든 모임입니다. 전공 공부 외에도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와 사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기 선후배들과의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고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함께 고민을 나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산업체 현장 실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아트테크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현장 실습을 통해서 이론만이 아닌 실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고 제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산업과학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포진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진로와 취업 그리고 학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의 면접도 해주시고 학생들이 원하면 개별적인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주셔서 취업 준비를 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영학과 공학을 포괄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한 산업공학과 졸업생들은 각종 기업체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선후배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합니다. 매년 축제, 동문체육대회, 그리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졸업한 선배님들이 다양한 직업에 재직을 하고 계셔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취직을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공학이라는 과 특성 자체가 어떤 이슈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그런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산업공학이라는 전반적인 과 특성을 그 현재 업에 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공학과는 학과 특성상 졸업 후 진출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조직이 존재하는 곳이면 모든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유통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진출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기획, 생산, 품질, 물류, 마케팅, 인사 관련 업무를 맡는 동문까지 현업에서 각자의 역량을 한껏 펼치고 있습니다.
21세기 무한 경쟁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생존은 새로운 흐름에 상응하는 자기 혁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경영과 공학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야를 키우고 세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의 길. 이것은 당국대학교 산업공학과입니다.